오늘은 16. 오케이. 16. 와우. 7번. 자, 매칭, 문장은 매칭 안 되지만 테스트 되니까 테스트도 하시고요. 단어는 매칭 테스트 하세요. 그 다음에 스펠도 하면 좋고요. 먼저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eating. I'm eating. 뭐 I'm eating hamburgers. 뭐 I'm eating pizza. I'm eating vegetables. I'm eating chickens. Good. 지금 먹고 싶은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래도 이번에 난 공부한 중이야. I'm studying. I'm studying. 오케이,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doing? 그랬더니 I'm cleaning. I'm cleaning. 오케이,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설명 좀 해야 되겠죠. 자, What are you doing이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뜻인데 왜 What are you doing이 그 뜻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what이 들어가는 게딱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부터 설명. you는 뭐 너는 네가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do부터 하겠습니다. do의 뜻은 수고했어, 예빈이. 자, do의 뜻이 바로 그 유명한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다. 안녕. 두가 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야? 그렇죠. 말 그대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알겠습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 누가 숨어 있냐면 두가 숨어 있어. 심지어 이두 속에도 두가 숨어 있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긴 두가 아니고 두잉이죠. 자,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냐면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어. 그러면 ing 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왜 붙이느냐? 얘 뜻을 조금 바꾸려고. 그러면 do가 하다인데 doing이 되면 무슨 뜻이 되거나 하는 중인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하는 것. 이두 가지 쓰임새로 바뀌어 쓰일 수 있습니다. 하는 중인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고 어떤 시? 하는 것으로 바뀌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무엇 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니? 합기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름씨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시냐면 이게 1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하는 중인.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무슨 동사랑 같이 쓰면? 비동사랑 같이 쓰면? 이렇게 합치면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you are doing 합기도 이랬어. you are doing 합기도. 그러면 you are doing 합기도는 너는 합기도를 하는 중이다. 무슨 시 앞에 뭐 붙이면 아까 doing이 하는 중일 때는 어떤 시가 된다 했잖아. 그쵸? 그럼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하는 중이다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You are doing 합기도는 너는 합기도 하는 중이다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묻는 문장이죠. 그런데 그렇죠? 무엇을 하는 중이다?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지? 무엇을 하는 중이다를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뭐 하는 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doing을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you are doing을 뭐로 바꿔주면? 뭐로 바꿔주면? Are you doing?으로 바꿔주면 너는 하는 중이니?고요. 그 앞에 what이 있으니까 무엇을 너는 하는 중이니?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자, 그러면 eating도 봐봐. eating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eat도 있겠지. 그럼 eat의 뜻은 뭐예요? 먹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겐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뭘 붙일 자격증? ing를 붙일 자격증. 그럼 eating의 뜻은 두 가지가 되겠죠. eating의 뜻은 뭐 또는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먹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먹는 중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시가 하다시 돼서 나는 먹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서현이 설명은 잘 알아듣는데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시간이 1대1 수업하고 나면 그 내용은 잘 되게 오랫동안 잘 기억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대1 수업을 자주 못한다는 게 좀 문제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도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뭐라 그러면 되고. 그러면 스터딩이 있으면 스터디도 있겠죠. 그럼 스터디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공부하다. 서현이가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시 하다신데 여기다 뭐 붙이니까 ing 붙이니까 맞아. 공부하는 아, 중 얘랑 붙이니까 공부하는 중이다. 진요. 선생님. 저 갔다가 사슴벌레 장석 선생이 애벌레 낚았어요. 오. 자, 클린의 뜻은 청소하다니까 클리닝의 뜻은 청소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대 쓰니까 비동사 청소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오케이. 그래서 놀다. play죠. play. 오케이. 요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이면 이름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기타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기타? 구이타가 아니고, 기타예요. play. 오케이. 그 다음에, 먹다. eat. eat.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그렇지, let's eat lunch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중인. 그렇죠, cleaning. 그러니까 clean이 청소하다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형이라고 써있으면 어떤 시예요?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시, 청소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공원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야. They are park. 파크가 공원이죠. They are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They are의 줄임말인 거예요. 비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네. 무엇? What? 그렇죠. What? 오케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hobby?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공부하다. study. study. 오케이. 그래서 넌 영어 공부하니? 그렇죠. study가 하다시니까 do가 없이 you study English 하면 이거는 마침표죠. 너는 영어 공부한다고. 근데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튀어나와서 you study는 넌 공부한다. do you study는 넌 공부하니?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노는 중인 노는 것.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기타 연주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I'm playing the guitar. 예, 그 다음에 먹는 중인 먹는 것. eating. 그렇죠. eating. 오케이, 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이야. with family. 여기에 th가 있는데 th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살짝 물면 된다. 혀를 with. 그래서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일하다. 그렇지. work. work. He worked very hard today. 오늘 매우 열심히 일했었다. 하다시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ed 같은 걸 붙여요. 그러니까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일하는 중인 일하는 것. working. working. 오케이. 그래서 he is working very hard now. 그는 지금 매우 열심히 very hard하게 일하는 중이다. 예. working. 맨날 뭐 가. 우리가 왜 가야 된대? 오케이. 그래서 뭐? 잠깐만. studying. studying. 오케이. 그래서 난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오케이.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어떤 시로 깨끗한 하다 시로 청소하다? Clean. Clean. 오케이. 열심히 공부했네요. 수고했습니다.